뭐 되게 좋네. 이거 집이 어디예요, 이거? 아, 이거 집이에요. 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피디님. 이거. 네, 집, 집. 지금 집이에요? 네, 지금 집. 와, 집, 진짜 테라스. 재벌이구나. 한남동에 살고 계시지 않아요? 장난하지 마세요. 한남동에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뭘 한남동에 지금 맞아요. 테라스가 이렇게 크게 있는 주택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재벌 재중님. 아니, 뭘 재벌 재중기. 아니, 재벌 왜 그러세요? 재중님 지금. 와, 대박이다. 재벌 재자 쓰시잖아요. 재벌 진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재벌 재자 가운데 진짜 아, 해서. 네. 아니, 이거 집이 왜 이렇게 좋아요? 전 지금. 세상에서 오빠가 제일 부러워요. 아, 저를 왜 재벌 부러워요? 재중이잖아요. 저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저는 예를 들면, 과거 대비해서 소비가 대충 한 30배 줄었어요. 저는 돈을 안 써요. 왜냐면 다 있으니까. 아니야! 아니, 무슨 말 하는 아니, 거야!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다 있잖아.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검소해지더라고, 이제. 아니. 이제, 새로운 거를 안 사요. 그래? 이모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요? 이모님이 잘 알아. 아, 그래. 이모님이 잘 알아. 나 맨날 네이버에서 진짜 뭐, 만 몇천 원짜리 뭐 티셔츠 사서 입고, 거짓말, 그거 어디 샀어요? 그거 어디 이거요? 샀어요? 이거. 그만 얼마짜리예요? 이거 한 몇십만 원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어제 갔던 데가 하필이면 약간 비싸더라고. 아, 그래. 근데 제이 비싸. 브랜드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질이 좋아 보이네요. 아니, 약간 이거 솔직히 동대문에서 팔것 같은 약간 그런 디자인 아니에요? 해골 디자인? 사과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요즘에 근검 절약 네. 하면서, 네, 열심히 살고 네. 있어요. 작가님이 계속 다음 사연으로 빨리 가달라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근데 피아노는 있죠, 집에. 예. 일단 있는 거지. 네. 그 나중에 팔게 된다. 파셨어요? 에? 으리으리한 피아노 있으셨잖아요. 아, 어쩔 수 없이. 아, 진짜요? 예. 네. 왜냐면 지금 집, 얼마 전까지 살던 집에 그 네. 그랜드 피아노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저는 전자피아노예요. 아, 전자피아노야? 네, 그거 저는 요즘 좋아. 그그 가성비 피아노처럼 얼마나 딱 좋아. 생겨가지고 뭔지 저는 알아. 재벌 재중이 아니어가지고 전 그랜드 피아노 못 쓰거든요. 세상씨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왜 그러세요, 진짜. 하지 마요. 알겠어요. 아, 진짜. 먼저 이거 하셨잖아요. 왜냐면 재벌 재중 이거 이제 팬들이 놀린다고 이거 갖다가. 먼저 하셨잖아요. 놀리지 마요, 여러분들. 알겠어요.